읽기 연습 두 번째입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했던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그 뜻은? 상상해봐라. 오케이. 네가 초콜릿 월드에 있는 것을 있다는 것을 초콜릿 월드에.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오케이, 잘했어요.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오케이. 뼈도 꼬여졌고. 자, 그래 선생님이 여기서 새로운 거 하나 알려줄 that. 거야. That에 대해서. That. 자, 다양한 의미의 that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먼저 네가 제일 먼저 배운 that은 I have a that. 네?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오케이, 이걸 제일 먼저 배웠어. Okay, I like that 하면 뭔 뜻이야? I like that. I like. 나는 좋아한다. That. 그거지. 그것이야?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야? 아, 뭐, 그것들. 아, 이거 도대체 몇 번 얘기해야 할까? IQ가 좀 높다네. 어? 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왜 열 번 이상 해야 돼? 근데 that. 대 뜻을 까먹었어요. 대의 뜻이 뭔데? 대 뜻이 저것이잖아. 네. 그러면 어디 있는 몇 개야? 저것인가? 저기 있는 한 개요. 멀리 있는. 멀리 있는 한 개. 그래서 대의 첫 번째 뜻은 뭐? 네가 제일 먼저 배운 뜻은 저것. 저것. 그럼 I like that book은 뭔 뜻이야? 저기 있는 책. 난 저 책을 좋아한다. 이 두 가지 뜻으로 이미 배웠어. 어? 뭐랑 네. 비교하면서 배웠어? 이거랑 비교하면서. 이거. This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이러면서 배웠어. 예. 근데 여기에 있는 that은 다른 that이야. 예.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that은 뭐 하는 대시냐? 겉 만드는 대시라 그래. 겉 만드는 대. 뭐 하는 것이 대시. 오케이. You are의 뜻은 네가 있다야. 예. 근데 that you are 하니까 너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 이런 걸 보고 that 만드는 대, 아니, 겉 만드는 대시랍니다. 네. 뒤에는 누가 뭐뭐 한다가 옵니다. 누가 뭐뭐 한다. 네가 있다. 예. You are. 네가 있다. You are. 네가 있다. 네가 있다. You are. You 네가 are. 있다. You are.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있다요. 있다 있다. 뒤에 in a chocolate worl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어디. 뒤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비동사의 뜻은 있다 하고 있다 중에서 어디 어디에? 있다. 있다. 있니. 네가 어디. 네가 있다. 네가 있다. 근데 네가 누가다. that 뒤에 누가다가 오면 이렇게 합쳐서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네가 있다라는 것. 아. 그래서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것.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것. 네가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것. then you're in a chocolate world. 오케이, 아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초콜릿 세상에.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 이렇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Imagine it. Imagine it.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Imagine it.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세 번째 대을 알려줬어. 네, 세 번째 대시. 세 번째 대에 뭐 대해서 뭐뭐 하는 것인데 특징은 뒤에 뭐가 온다고? You are. 네, you are가 오는 게 아니고 네 누가다가 온다고. 누가다. 네, 누가다.
이거 봐. I know that he is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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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도 묻는다 이거 분명히. 이게 무슨 뜻일까? I know that he is kind. I know that he is kind. 이게 무슨 뜻일까? Kind. Kind 친절하니야. 친절한. He is kind가 무슨 뜻이야? 아 뜻을 알겠어요. 나는 그가 착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알고 있다. 그가 착하다는 것을. He is kind가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 He is kind. 그는 착하다. 그는 친절하다. 친절하다. 그러면 누가다네 누가다. 네. 누가다 앞에 that이 있어. 그러면 네. 그가 친절하다라 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겉 만드는 that이라고 한다. 겉 만드는 tha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Small town? A small town. Small town in Latvia. 너 읽기 연습했어?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There is chocolate festival. 얘는 왜 안 읽어?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a small town. In Italy. In Italy. In Italy. In Italy.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In a small town in Italy. 얘 뜻은? There is chocolate festival. There's a chocolate festival. Chocolate festival이 초콜릿 페스티벌이 있다. 스멜 타운. 스멜이 아니고 스몰이라고 몇 번. 스몰. 작은 마을에서.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이게 무슨 의미라 했어 이거. 타운.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의 끊어읽기 표시냐고 이거. 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고요? 네. In Italy의 뜻이 뭐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그럼 a small town in Italy가 무슨 뜻이에요?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됐습니까? 그러면 in a small town in Italy는? In small town in 무슨 뜻이기는 이 뜻이지.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Italy in a small 작은 어떤 시 아니 선생님 지금 표시한 이게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란 말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뭘 어버버버거려 오케이 뭐라고요? There in a chocolate festival Sorry In a Fall. 작은 마을에 너 똑바로 읽기 연습 안 해와? 뭐라고?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taly에 있는 in 왜? In a small town. 뭐라고?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chocolate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In this town. 네가 내가 선생님 왜 자꾸 혼내는지 알아? 어? 읽기 연습 똑바로 안 하니까 중간에 계속해서 멈추잖아. 어? 읽기 연습이 뭐 그냥 뭐 노는 시간이야? 아니요. 똑바로 너 스피킹 했어 안 했어? 응? 안 했지? 스피킹 왜 안 해?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In this town. 너 또 읽다가 또 머뭇거리면 다시 연습하고 다시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뭔 뜻일까요?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초콜릿이 있다. 어디에서나. 모든 곳에. 어디에서나 해도 되고 뭐. 마을. 작 in this town. 마을에. 디스의 뜻은 안 넣니? 이 마을에. In this. 오케이, 그래서 뭐?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그렇지. 자, 근데 여기는 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어가 없을까? 초콜릿. 초콜릿 축제가 있습니다. 부분 다시 읽어볼까? 초콜릿 축제가 있다.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그 다음에 초콜릿이 있다. There is chocolate. 오케이. There is가 사용된 건 똑같은데 여기는 어가 있고 여기는 왜 어가 없을까? 초콜릿. 위에 문장은 초콜릿이 있다는 거야? 축제가 있다는 거야? 축제가 있다는 거야. 축제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축제 하나, 축제 둘 못 세죠, 그쵸? 아, 여러 축제 셀 수 있어요. 축제가 있는데 축제가 몇 개야? 축제가 한 개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축제라는 뜻의 어를 썼고 초콜릿 네. 셀 수 있어 없어? 초콜릿 한 개, 두 개. 초콜릿은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럼 셀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세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의미의 예를 쓰지 않는다고. 네. 알겠습니까? 네. 네.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이지요. 네. 셀 수 없으면 하나야 요로시야. 셀 수 없으면 하나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초콜릿 페스티벌 하나의 초콜릿 축제 셀 수 있어 없어? 하나의 초콜릿 축제 셀 수 있어요. 오케이. 셀 수 있는데 몇 개야? 한 개요.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이시요.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에 문장은 뭐였고?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Netherlands. 였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뭐야?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이었고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장. 여기는 뭔가가 생략됐습니다. 일단 생략된 거 빼고 읽어보세요. There are huge chocolate stand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Okay. Huge. Huge. Statues. Statues. Postcards. Postcards. Huge. Huge. Statues. Statues. 다시 읽어볼까요?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Okay. 그럼 이번에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볼까요? 생략된 말. 뭘 것 같아?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And there are 다시 읽어볼까요?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postcards. Okay, 무슨 뜻일까요?
거대한 초콜릿 동산이 있다. 그리고 2번의 뜻이 뭐였어? 2번의 뜻이 그 초콜릿은 2번 거대한 초콜릿이 있다. 그리고 너 단어 내가 다시 공부하면서 하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2번의 뜻이 뭐예요? 2번. 수고했어. 예. 15 복습하는 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번의 뜻이 뭐냐고. 2번의 뜻이 매트의 뜻이 뭐야? 매트 녹다요. 비지 방문하다요. Make sure 모든 so make sure 명심해라. 그럼 2분만 지금 보네. 알았어. 2분 심지어 2분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postcards.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postcards. 그리고 심지어 우편 초콜릿 우편엽서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생일 때만 넣어서 There are huge chocolate stash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postcards. 오케이. 스태츄야 스태츄즈야? 스태츄즈요. 자 이번에는 있다 할 때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네. 왜 there is가 아니고 왜 there are 써야 되지? 왜냐하면 초콜릿 동산을 한 개 두 개 셀 수 있고. 자 지금 이 부분이 거대한 이 부분이 거대한 초콜릿 동상들이 있다는 거죠. 한 네.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여러 개요. 오케이, 그러면 휴즈 초콜릿 스태츄즈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요. 그러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거 써야지. 데이요. 여기도 마찬가지 포스트카드야, 포스트카즈야. 포스트카즈요. 그리고 하나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여러 개요. 오케이, 초콜릿 포스트카즈 안만 길어봤자. 초콜릿 포스트카드는 초콜릿 우편엽서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요. 데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네. There are. There are.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계속.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ow, yum. Okay,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ow, yum.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아 뜻을 말한 거였어요. 너는 마실 수도 있다 초콜릿을. 먹고 마실 수 있다 초콜릿을. 와우 맛있어 냠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묻고 답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없애고요. 오케이 초콜릿 6가지 질문 중에 너는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나? 그러면 우리말 질문 너는 너는입니까? 네. 자 영어 순서대로 하면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궁금한 것부터. 무엇을 넌 먹고 마실 수 있니? 너는입니까? 무엇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니? 오케이 제가 뭘 먹고 마실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 I eat and drink? 초콜릿까지 넣을까? 아니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I eat and drink? What can I eat and drink? 했더니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캔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좋고요. What can I eat and drink?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계속해서 The festival opened early in the Kufa. 오케이. The festival opens. The festival opens. 읽기 연습 제대로 안 해와서 선생님 좀 빡쳤어.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the cool fall. 오케이. 그래서 The festival opened. 그 그 축제가 열린다. 오직 서늘한 가을에서만. 가을에만. 오케이. 그래서 오직 서늘한 Only in the cool fa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그 축제가 언제 열리니? 언제 그 축제가 열리니? 오케이. 그래서 언제 그 축제가 열리니?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the festival open? When does the festival open? 했더니 그 축제가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Kufa.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only 하듯이 되었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When does the festival open? It opens only in the Kufa. The festival.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에 더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고요. 계속해서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뜻은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해 볼까? 언제 축제가 열리? 오케이. 그 축제는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려요.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서 녹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 그렇잖아요. 쭉 읽어볼까요? The festival opens early in the cool fall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그러면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가지 질문 중이죠. In the... Where? Why?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서 녹기 때문에 라는 말은 그렇죠. 여섯가지 질문 중에 왜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Why does the... 우리말 질문은? 왜 오직 서늘한 가을에... 영어 순서대로 여섯가지 질문 했으면 누가다를 누가니로 만들 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축제가 열리니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그쵸? 왜 그 축제는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립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es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Kufa? Opens? Open Only in the Kufa. Okay.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the festival open in only in the cool fall? 그랬더니 the festival opens
all in the cool fall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Very good.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Okay, 그 다음에 F.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Edison? 네가 초콜릿 페스티벌에 방문을 한 뒤에 네가 방문한 후에 그 초콜릿 페스티벌 너는 살찔 것이 넌 살 뚱뚱해 질 거야. 그렇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언제 네가 언제 내가 방문했니? 아, 이 대답을 듣고 싶은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궁금한데 방문한다는 아니요. 말이 궁금합니까? 너 언제 내가 언제 내가 방문했니? 아니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네. 네가 초콜릿 페스티벌을 방문한 후에 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게 통째로 언제가 됐는데. 네. 어? 그럼 남아있는 거 얘를 묻는 걸 만들면 되는 거야? 내가 내가 왜 내가 언제 내가 뚱뚱해질 것이니. 아따.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ill I will I be fa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I be fat? When will I be fat? 했더니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그렇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양념시 위리어. 오케이. 계속해서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Too much. Too much of. Too much. Too much 그거. Too much. Too much chocolate. Festival. 어? 에이. Too much chocolate festival. 아니야. 어,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festival.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문득. 그래서 not to eat 반드시 먹지 않도록 해라. Make sure not to eat. 반드시 먹지 마세요. Make sure not to eat. 반드시 먹지 마세요. Make sure not to eat. 반드시 먹지 마세요.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너무 많이. 많은 초콜릿을.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라는 말은 뭐 대신 뭐를 줄여놓은 거죠? 네가 뚱뚱. 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그래서로 줄여놓은 거죠. 그러면 네. 얘는 원래는 뭐 대신 왔을까? Because you will be fat.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그렇죠. 됐습니까? Because you will be fat.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뭐라고요? Because you will be fat.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Too much? Chocolate. Okay, because you will be fat,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자, 근데 읽기 연습 좀 해. Yeah. 어? 스피킹 하라고. 예. Yeah. 어, 분명히 내가 숙제 안내에다가 써놓지 않냐? 응?
적다 많다. 스피킹 하라고 돼 있지 않냐? 예. 응? 쉐도잉까지 하라고 스피킹 중에서. 쉐도잉. 응? 이거 안 읽어보냐? 응? 혼난다. 예. 오케이. 그리고 다음은 네가 3사를 한꺼번에 하는 거야. 3사는 연결된 거기 때문에 3사 이번 다음 시간까지 3번 4번 숙제야 되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포인트 하고 그